가정의학회와 함께하는 YTN 라디오 우리 가족 낭만 주치의. 네, 안녕하세요. 건강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물어보는 개그맨 동엽 이동엽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낭만 주치의 한양대 명지병원 가정의학과 신현영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여름만 되면요 또 찾아오는 게 하나가 바로 다이어트 욕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여름에는 좀 급하게 빼고 싶은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예. 다이어트 식단을 짤 때 좀 주의해야 될 점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여러 방식의 유행 다이어트가 있죠. 네. 그렇지만 극단적이지 않으면서도 골고루 영양 섭취가 가능한 방법이 좋은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하루에 식사를 두세 번 한다. 그랬을 때 이걸 한 번으로 줄이거나 아예 굶는 게 아니라요. 두세 번 하는 식사에서 어떤 식품이 고열량인지 확인해서 이런 것들을 제해버리는 게 도움이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여름철에요. 다이어트 하려면 가장 힘든 게 예. 이 시원한 맥주의 유혹을 참는 게 힘들다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맥주도 마시면 진짜 살이 찌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맥주도 칼로리가 있죠. 500cc짜리 하나 마시면 200kcal이기 때문에 밥 3분의 2 공기 분량이에요. 아, 맥주 조그만 한 캔도요. 밥 반 공기 분량이거든요. 저는 정 맥주 먹고 싶을 때는 밥 대신에 먹긴 합니다. 결과적으로 뭐 술을 끊는 게 제일 좋겠지만요. 예. 아예 극단적으로 굶으면서 다이어트 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것도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예, 제일 하지 말아야 되는 다이어트 방법이죠. 영양 성분이 부족해지면요. 여러 이상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배고프면 식량 과민돼서 사회생활도 어렵고 그렇죠. 기운도 없고 지쳐갖고 덜 움직이게 되고 이러면서 체력도 떨어지거든요. 우리 몸은 이럴 때 보상적으로 살찌는 체질로 모두가 전환돼 버려요. 아, 그러면 우리 교수님도 요즘 굶는 다이어트 하십니까? 살찌는 체질로 전환된 게 보이나요? 아니, 성격이 날카로워서 그랬어요. 신경 예. 과민 이거로 제가 예. 얘기를 해봤습니다. 배가 고픕니다, 아주. 네. 근데 식습관 개선도 중요하지만요. 운동도 병행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운동을 해야지 우리 몸의 건강 지표들이 같이 개선이 되는데요. 균형 잡힌 몸매, 이런 것들을 위해서 근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죠. 그러기 위해서는 운동이 기본입니다. 다이어트 보조제가 많이 나와 있는데 보조제를 섭취할 때 주의사항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사실은 안타까워요. 이것저것 시도하시다가요. 몸을 많이 상해서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차라리 안전하게요. 비만 치료제를 주치의와 상담하면서 도움을 받으시는 걸 권고드립니다. 최고의 치료는 웃음과 함께. 최선의 예방은 주치의와 함께. YTN 라디오 우리 가족 낭만 주치의 한양대 명지병원 신현영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우리 가족 낭만 주치의는요. 팟캐스트와 YTN 라디오 홈 홈페이지에서도 다시 들을 수 있고요. 자세한 사항은 의사 선생님들과 상담하셔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YTN 라디오 우리 가족 낭만 주치 내일 이 시간 다시 만나요.